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카메라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숄더백,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숄더백 형태의 이런 가방 같은 경우는 기능도 기능인데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그런 가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상에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고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숄더백 형태의 가방을 선택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형태의 가방이 바로 숄더백 형태의 카메라 가방입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어깨끈이 하나 있는 이런 카메라 가방인데요. 이런 카메라 가방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은 지금 보면 어깨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끈이 여기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이렇게 얇은 어깨끈이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어깨끈이 상당히 두껍죠. 자, 이런 형태의 어깨끈이 있는데 얇은 것 같은 경우가 잘못 만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깨끈 자체가 여기는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올라올수록 어때요? 지금 되게 얇게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패드 쪽에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거의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안에서 이게 꼬인다는 거거든요. 선이 꼬이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사용자가 그냥 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이렇게 지가 꼬여버리는 거는 이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은 지금 여기 패드 부분인데 이 패드에서 이 안쪽에 보시면은 납작하게 얘가 어깨끈 자체를 딱 밀착을 시켜서 일자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꼬여버리는 거예요. 꼬이게 되면은 진짜 가방 들고 다니기 싫어질 정도고 가방 자체가 비싼 거 쓰더라도 끈 자체가 꼬여 있으면은 보기에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끈 같은 경우는 이 패드에 얘가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가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얘는 아까 전거 똑같아요. 얘 똑같이 얇잖아요. 그런데 안쪽으로 얘가 일자로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예.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안에서 얘가 꼬일래야 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형태로 좀 구분하는 편이에요. 형태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유튜브 리뷰 같은 거 보실 때좀 유심히 좀잘 보시면 됩니다. 유심히 잘 봐보고 어깨끈이 안 꼬이더라도 그 리뷰 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패드 부분에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소재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소재는 이건 뭐 본다고 해서 볼수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괜찮고요. 아까 전에 그 맨프로토. 네, 맨프로토도 네, 괜찮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하얀색 그 아이보리 털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보리 색상의 털이 군데군데 박혀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코트 털입니다. 코트. 제가 얼마 전에 코트 입고 나가서 이 가방을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코트에서 털이 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트에서 털이 묻은 게 아니라 코트가 갈려나간다고 표현한 게 맞겠죠. 그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표면 자체가 너무 거칠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패닝이라든지 뭐 그런 옷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예요. 그런데 코트를 입고 저걸 메고 나가버리니까 코트가 갈려나가더라고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가 눈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싼거 사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맨포르토가 17만 원, 얘가 16만 원 주고 샀어요. 네. 코트가 갈려나가는 거. 예.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죠. 그냥 평균적인 그런 적당한 가격의 카메라 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뭐 설명서를 보고 스펙을 보고 이것을 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리뷰에 철저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카메라 가방 리뷰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게 옷의 손상도를 물어보세요. 옷의 손상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리뷰를 하시는 분에게 여쭤보시면 되죠. 이 가방의 적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와 렌즈 두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그두개 이렇게 놓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해봤을 때 옷의 손상도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여쭤보시면은 아마 알려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방 크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용도를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배낭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적재가 돼도 어깨에 메고 다녔을 때 피로도를 정말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낭형 가방의 특징입니다. 많은 양의 카메라와 렌즈를 넣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도
피로감을 적게 줄여주는 것, 그게 바로 배낭형 카메라 가방의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이제 숄더백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게 디자인을 먼저 보고 숄더백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열어보면서 이 가방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런 숄더백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장비를 넣고 다니는 데는 상당히 부적합하게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나는 장비가 좀 있는데 좀 큰 카메라 숄더백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랬다가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양의 장비가 동원이 된다. 사실 그거는 그만큼 촬영자가 갖는 피로도와 그대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들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가방을 예를 들면 그래요. 이 가방이 카메라 3개 들어가고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 안 보이죠. 카메라 3개 들어가고 렌즈 4개 들어가고 거기에 플래시까지 들어가는 가방입니다. 렌즈 작은 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렌즈 최대 5개에서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는 그 가방인데 저런 가방을 메고 어깨에 메고 내가 여행을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여행을 즐기면서 찍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네, 진짜 힘들어 죽어요. 저거 저렇게 들고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만약에 많은 양의 장비를 들고 여행을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방 절대 안 들고 가요. 그 배낭형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버리지. 제가 이제 좀 가볍게 들고 나가기 위한 구성으로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양의 장비를 넣더라도 그 지역에 놓고 그렇게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동하면서 저거 절대로 가방 풀로 꽉 채워서 못 들고 다닙니다. 절대로. 제일 무난한 게 그런 거예요. 카메라 마운트 된 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렌즈 두 개로 추가로 들어가는 거. 제가 이게 최대 사이즈라고 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솔직히 좀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피로도 많이 느끼고 부담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진짜. 이런 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양의 장비를 넣는 것은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왜 샀느냐? 저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샀거든요. 저는 이제 이 안에 카메라 렌즈와 뭐 카메라 이것을 넣고 촬영하려고 산 게 아니라 강의 같은 것을 나갈 때 카메라 하나 렌즈 하나 이 정도 들어갈 때 있고 플래시 들어갈 때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거 들어갈 때 놓고 노트북 놓고 그냥 강의 이제 교보제라든지 그런 거 좀 넣고 그다음에 뭐 보조 충전기 실제로 카메라 장비보다는 그 외적인 것이 좀 부가적인 뭐 잡단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저기 내가 노트북이 지금 좀 크고 두꺼운 걸 사용하고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이 그렇잖아요. 그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거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살 수는 있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좀 두꺼운 노트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안 들어가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넣어봤습니다. 저 노트북이 세 개가 있거든요. 되게 두꺼운 거 있고 되게 얇은 게 있는데 두꺼운 걸 넣어보니까 카메라가 실제로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을 기준으로 절대로 카메라 가방 선택하시면 안 돼요. 노트북이 뭐 큰 게 들어가겠지라고 해서 구입하시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락 형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찍찍이 형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벨크로 타입이죠.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요.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열고 닫기는 되게 편한데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이 벨크로 타입이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되게 많이 끼거나 털이 많이 낀다. 그 동물 같은 거 키우는 집은 좀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숙함을 요하는 촬영 장소에서는 못 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런 것을 이제 찍고 있는 상황인데 렌즈를 바꿔야 돼서 이걸 열잖아요. 그럼 소리 확 나겠죠, 진짜. 그래서 정숙함이 요구되는 촬영 장소에서는 못 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건 좌석 형태거든요. 소리도 거의 안 나고. 뗐다고 붙였다 하기도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클립형 타입이에요. 클립형. 이렇게 클립형 타입이죠. 이런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대형급 가방에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방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엎어질 경우에 이게 좌석형 같은 경우는 열려버리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만에 하나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좌석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의 좀 크기가 큰 카메라 가방에 이런 이제 클립형의 이런 잠금 장치를 집어넣기 클립형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임의대로 지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의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디자인은 제가 뭐 전공을 해서 디자인이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기는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거 하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카메라 가방을 고를 때 디자인이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제 눈앞에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미 넘치는 그런 카메라 가방이 있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데 이걸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구입했을 때 제가 촬영하는 스타일과 조금 매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되게 험하게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가방을 사서 사용한들 얼마 못 가서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일로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적합한 내용이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구입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계속 눈에 아른거려요. 네. 다른 걸 사게 되면 결국 또 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눈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가방 안에 보시게 되면 파티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파티션인데 일반적으로 한 20만원 이하 때 카메라들은 파티션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고 20만원이 좀 넘어가는 카메라들, 뭐 빌링엠 같은 것들이죠. 그런 카메라들 보면은 파티션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죠. 한번 그러니까 가방을 잘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고급화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내가 어떻게 촬영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카메라 가방을 쓰는 타입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가방을 좋게 만드는 회사의 가방들은 쓰면 쓸수록 더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런 가방은.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고 그 안 되면은 카메라 가방을 쓰면 쓸수록 이게 진가가 드러나는 카메라 가방들이 있어요. 쓰면 쓸수록 만족감을 드는 카메라가 있고 진짜 사자마자 짜증이 나는 그런 카메라 가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자마자 짜증이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카메라 가방을 고르실 때는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제대로 체크를 하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말 그대로 쓰면 쓸수록 만족감을 주는 네, 그런 카메라 가방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